죽은 척 놀이도 이제 지겹습니다. 그럼 죽은 척 말고 숨 안 쉬는 놀이는 어때요? 그러다가 죽은 척이 아니라 진짜 죽으면 어떡합냐? 그렇게 심심하면 냥쿠 대전쟁을 해본 건 어떤가? 응? 어? 에이! 뭐야!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확히 3시간 32분 56초 전부터 있었다! 혹시 다크템플러세요? 그쵸! 이들이 드난 거야! 그래서 지구에는 또 왜 왔습니까? 냥쿠 대전쟁 광고하러 왔다! 이제 뭐 대놓고 광고 타령이네요. 양심 어디쇼냐? 그렇게 짓거리던 놈들도 한번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재밌는 게 바로 냥쿠 대전쟁이다!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렇다니까! 심심하다는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신 차려보니 한밤중이 돼 있을 만큼 재밌을 거다! 한번 해보겠나! 어허! 안 해! 맞아용! 심심한데 그런 거나 좀 보여줘봐용! 어? 내가 무슨 도라에몽인 줄 알아? 재밌는 외계 물건 보여주면 냥쿠 대전쟁 한판 해보겠습니까? 어디 보자! 아하! 이건 어때? 뭐야? 그냥 평범한 버튼이잖아? 이건 무슨 버튼임냐? 뭐, 그리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누르면 지구가 멸망하는 버튼이다!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누르지 마! 야, 이 찌발놈아! 우리가 재밌는 거 보여달랬지? 언제 위험하고 살벌한 물건 보여달랬습니까? 재밌는 거? 잠시만 기다려봐라. 아하! 이건 어떠냐? 아니면 뭐든지 녹여버리는 산성액체 아닐까요? 그냥 딸기잼인데? 아니, 이번엔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 보여달라고! 재밌는 거! 그래, 재밌는 거. 딸기잼. 아! 반면 이건 어때? 와! 이건 딱 봐도 아주 흥미로운 외계 물건 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할 때 쓰는 건가? 아! 이건 중성화 머신이라는 건데 작동시키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고자가 된다! 나만 당할 순 없어요! 나만 당할 순 없어요! 다 고자되라! 다 고자되라! 이건 트름건! 여기서 나오는 광선에 맞으면 트름이 나오지! 노잼! 다음! 이건 미래를 보는 안경! 1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지! 이건 다이어트 스프레이! 이걸 음식에 뿌리면 음식이 존나 맛없어져서 강제로 다이어트가 되지! 우린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그럼 이거... 아니다! 이거 말고! 잠깐 스톱! 방금 꺼내려던 거 뭡니까? 아니! 이건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아주 흉폭하고 거대한 괴물을 소환하는 장치니까! 그럼 이것도 엄청 위험하다 이슈냐! 근데 디자인이 완전 특이하네요. 어떻게 해야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생겼어도 조작법은 간단한데 여길 이렇게 당기고 여길 이렇게 누르면 어? 작동시켜버렸잖아! 귀여운 고양이들이 나오는 슈퍼 울트라 개꿀잼 타워 디펜스! 고양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기분 탓이다! 고양이들과 함께 세계와 우주 그리고 이 세계를 정복하라! 냥쿠 대전쟁! 이거 곤란하게 됐군! 저놈을 다시 원래 차원으로 돌려보내려면 주문을 외워야 하는데! 그럼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문이 발음하기 상당히 어렵거든!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다고! 빨리 주문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잠깐만... 이게 주문이다! 꽁기긴... 마? 이걸 단 한 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외워야만 저 괴물을 없앨 수 있다! 꽁기긴 띵동띵!
아니 말로 해야지 말로. 깡깨깽 깡깡 깡. 깡깨깽깽깽 공깡. 누구세요? 참고로 이 주문에는 저 코인을 원래 차원으로 돌려보내는 효과 말고 잃어버린 생식 능력이 회복되는 부가 효과도 있다. 깡깨깽깽깽 공깡 깡. 깡깨깽깽깽 깡꿍. 주문 중 마지막에 붕은 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방구를 껴서 내야 한다. 아니 뭐 그딴 개 같은 주문이 다 있습니까? 갑자! 공기깅깅깅 공깡깡 공기깅깅깅깡. 어? 됐다! 우리가 오늘도 지구와 마을을 구했습니까? 근데 주문을 외워도 내 몸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생식 능력 회복된 거 맞아요? 사실 생식 능력이 회복된다는 건 구라였다! 아무튼 나도 심심했었는데 너희들 덕분에 즐거웠다! 그럼 다음에 보자! 얘들아! 내가 창문에 달만한 완전 이쁜 커튼 사왔...